전세가가 아주 무섭게 치솟고 있죠. 또한 최근 3년 사이에는 이미 월세가 전세 비율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월세가 보편화된 다른 나라의 세입자들은 어떨까요? 먼저 독일로 가봤습니다. 네. 주민의 85%가 월세 임대 주택에 산다는 베를린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중산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의 한 가정을 찾아볼 텐데요. 어떻게 임대주택 조건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축가 세바스티안과 대학 연구원으로 일하는 조단. 방 3개에 번듯한 거실까지 갖춘 이 집의 임대료는 예. 월 1200유로, 한화로 약 150만 원 정도인데요. 꽤 비싸네요. Nach dieser Ankündigung kann der Mieter widersprechen. Er kann zwar nicht das Erhöhen der Miete verhindern, aber er kann widersprechen. 아, 이게 가격이 싼 저렴한 편이군요, 오히려. Muss man das vor Gericht klären, ob man die Miete erhöhen kann. Ja, ich fühle mich ganz wohl hier und ich würde gern bleiben. 실제로 독일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한국보다 약 4배가량이 길다는데요. 예. 2년에 한 번씩 집 걱정하는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웃나라인 일본은 어떨지 일본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후지타 시댁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한 개에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욕실이 있는데요. 꽤 괜찮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장점인데요? 바로 기업이 관리해주는 집이라는 건데요.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세세한 관리 비용까지도 따로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오카네 와서는 고치 뭐지. 따라서 고객상가 거기에 고왔다 바이. 자, 또 가라스 맞았다든가. 관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군요. 돈액 부담이라고. 예. 나왔어요. 아, 요거 좋네요. 세입자를 위한 주거 서비스인 셈인데요. 이제 일본에선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이 보편화된 임대주택 형태의 하나라고 하네요. 네. 이처럼 일본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고민보다는 세입자에 대한 특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에 휩싸인 대한민국. 최근 한 민간 기업이 신도림 지역에 장기 거주 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요. 네. 보증금 월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4대1로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1인 가구나 친부모만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4년, 8년 동안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서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주거 안정을 향한 열망. 이에 국토부가 뉴스테이 정책으로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인데요. 예. 최대 8년 장기 거주는 기본이고요. 네. 연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주거 관리 서비스까지 보장됩니다. 안정적인 임대차가 불가능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최대 8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들은 이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국토부는 최근 적합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 건설업체들이 시공의 중심을 두고요. 주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시설 내에 놀이방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이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제휴를 해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목된 후보지입니다. 김포, 파주, 위례, 안산, 화성 등등 지역도 아주 다양하죠? 예. 자, 당장 이번 9월 착공에 들어갈 기업형 임대주택 1호는 바로 인천 도화지구예요. 예상 임대료는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월세가 4,50만 원 정도 선인데요. 지금 도화지구 인근의 분위기 어떨까요? 아파트 들어오고 그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 주위에 또 아파트가 단지가 또 형성이 될 거예요. 학교도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가 되니까. 누구나 행복한 내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꿈의 보금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